하나금융투자클럽 한민재 팀장, 모스트인베스트의 이창원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한민재 팀장의 오늘장 간판주 걸만한 종목 전략 또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간판주 이제 대한항공 말씀드릴 건데 대한항공이 어쨌든 이제 대표적으로 코로나19 피해주죠. 피해준데도 이제 위기를 좀 기회로 바꾸면서 굉장히 잘 대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이제 글로벌 항공사들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대응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지만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글로벌에서 거의 뭐 최초로 그리고 가장 빠르게 좀 약간 대응을 잘하면서 좀 2분기부터 실적을 흑자를 또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그 이제 뭐 원래 항공기 같은 경우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이제 승객들을 많이 태우는 이런 여객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여객기의 좌석을 떼어내고 화물기로 바꾸면서 좀 이런 부분이 실적에 많이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작년부터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지만 올해는 이런 화물 관련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강화를 더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부터 실적이 잘 나와서 이제 4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을 했고요. 이번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가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5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또 화물 수요가 또 크게 증가를 하면서 B777의 대형 화물기 이제 운항할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파견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파견을 받고 이제 인원을 보충한다고 하면은 회사에서도 이제 화물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원래 회사에서 예상했었던 수치보다 더 상회하는 수치로 화물의 물량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많이 바쁘지만 이런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3월 기준으로 이제 이런 화물기가 38회 운항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800회 이상 운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물기의 운항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수치여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화물기를 또 토탈 1만회 이상 운항을 했다고 하니까 또 굉장히 기록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화물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지금 뭐 진단키트라든지 뭐 방호복, 뭐 마스크, 뭐 전반적으로 이런 코로나19 방역 용품이 좀 화물기의 주요 품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코로나19가 어쨌든 재확산되면서 지금 방역 관련 수요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또 지금 수출입 물동량이 또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같이 겸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코로나19에 지금 뭐 그 수혜주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좀 잘 대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반기에도 이제 그 전통적으로 수출입 물동량이 또 많이 늘어나는 시기라고 하니까 뭐 맞물려서 지금 좀 굉장히 좋은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올해까지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잠잠해지지 않을 거라는 그 예상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영업이 흑자 어떻게 보면 따놓은 당상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비행기처럼 좀 주가도 많이 훨훨 날아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훨훨 날아오르길 저도 같이 생각해 보고요. 자, 뭐 미증시에서는 사실은 그 뭐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 때문에 이 항공주들, 크루즈들 좀 주춤했는데 우리 증시에서는 지금 대한항공 비롯해서 저가 항공사 전반적으로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자, 이청원 차장 오늘장 간판주 종목 선정 이후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지난 7월 8일 이후로 시장의 소폭 조정을 받았을 때도 불구하고 조용히 계속해서 주가 상승이 나오는 섹터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임플란트입니다. 참고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매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역시 경영 환경입니다. 변곡점을 맞았던 건 2016년 7월 1일이었어요. 그때부터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만 65세 이상의 고령화층을 형성하고 있으신 분들이 임플란트 시장에 가감없이 뛰어들게 되었고 덕분에 임플란트 회사들은 큰 폭의 수요층을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변수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실적 개선이 두드러지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 또한 점진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임플란트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식금률이라고 하는 것이 무려 4.17%로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임플란트에 대한 큰 우려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고령화 인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에 따라 임플란트 시장은 결국에는 매우 우호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 그것은 결국에는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인데 우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스템 임플란트와 디오, 덴티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5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어갑니다. 그중에서도 오스템 임플란트의 시장 점유율은 거의 절반 이상일 만큼 시장 점유율이 높고
해외에서 또한 브랜드 가치를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 상위 5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70%가 되는데 이 동사 같은 경우 지난해는 5위였다가 올해는 4위로 올랐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7%에서 8%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외 시장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결국에는 늘어날 것이다. 덕분에 실적에 따른 주가 상승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였다라는 점에서 추후 주가 흐름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략 17만 원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시장 변동성 안에서도 뭐 이런 그 임플란트 관련주들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 지금 2.8%대 지금 상승불 켜면서 138,800원 선에 지금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뭐 오스템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디오나 덴튬도 전반적인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